드시지 마세요. 네, 제가 먹을게요, 세 개. 네. 이거는 천연 벌꿀이지요. 네. 주문하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아, 아이스크림을 얹어 먹는 거예요? 네. 하나 주세요. 네, 한 개요. 4,000원입니다. 오레오 한 개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천연벌꿀 싹 들어가고요. 마무리 아이스크림 다 나갔다. 어머, 이거 진짜 저거 꿀이야. 네, 진짜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큰 선벌 봤어요. 가자, 마무리 아이스크림. 꿀타래라고 옛날에 임금님들이 드시던 과자예요. 주재료가 얘인데 얘가 꿀로 만든 덩어리, 꿀 덩어리. 밑에가루는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전분이에요. 꿀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단단해요. 딱딱해요. 딱딱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구멍만 뚫고 나머지는 오로지 손으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16,380 4가닥의 꿀씨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옛날에 임금님들께서만 드셨다던 궁중다가 꿀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꿀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1가닥, 2가닥, 4가닥, 8, 16, 32, 64, 128, 256, 500의 열 2가닥의 중간 굵기 1024가닥의 꿀실이 이렇게 나와라. 짜잔, 이게 1000가닥이고 이제 꿀은 2048, 4096, 8192, 마지막 16,380 4가닥의 꿀실이 요렇게 짜잔. 꿀을 이렇게 한번 가른 다음에 여기 망갔다. 이제 꿀을 이제 이대로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안에는 땅콩, 오두잣, 검정콩, 검은깨, 아몬드까지 8가지의 견과류가 이렇게 듬뿍 넣고 돌돌돌돌돌 맛을 쏙 드시면 되는 거예요. 돌돌돌돌돌
딱 들어갔지. 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들어가. 세대 돌아가고 줄아바가 둘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얘가 이제 더 동그래지거든요, 안에가. 모짜렐라 치즈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맛깔스럽게 돼갖고 지금. 색깔이. 같이 갈면서. 모짜렐라 치즈랑 모짜렐라 낙지 먹고 싶다.